다음 이제 등공 장구 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범 5장이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문공이 위세자의 장지 초 할세 과송이 전 맹자하신대. 그 등나라 문공이 세자였을 때, 위세자. 세자가 되어갖고, 장지초, 초나라로 가려고 하는 갈 적에, 초나라로 갈 때, 이 소리죠. 장지초 할세. 초나라로 갈 때, 과송, 송나라를 지나다가, 나라를 지나다가 견냉자 하신대 냉자를 만나 배웠다는 거예요. 초나라로 가다가 송나라를 지나면서 냉자를 만났다는 거죠. 세자는 태자야라. 세자는 태자이다. 냉자 도성선 하사대 엄필칭 요순 이러시다. 맹자께서 성선을 말씀하시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요순을 일컬으셨다. 요순을 칭하셨다는 거예요. 성선을 말할 때는 반드시 연진군과 순진군을 일컬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도성선 할때 도는 말씀 원자 언이다. 말하다는 언이라는 거야. 성자는 도성선 할때이 성품 성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소 품어 천 하늘로부터 흥부받아서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은. 그래서 이 생지리아라.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치이다. 태어난 바의 이치야.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바 태어난 이치인 것이다. 그것이 성이라는 거죠. 혼연지선하니. 아주 혼연히 지극히 선하니. 혼연하게 지극히 선하다는. 순선이 되는 거죠. 아무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완전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라는 것은. 미상 유학이라 일찍이 악이 있지 않았다. 악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녀 요순이 사람,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 요순, 요순과 더불어서 초, 우, 소이 엄마는 그 처음에는 조그만 차이도 없었다는 거야. 무소이, 초무소이. 처음부터 애당초 아주 작은 차이도 없었다.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은 모든 사람이 요순과 똑같았다는 거죠. 조그만 차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중인은 그 여러 보통 사람들은 중인들은 고로 사욕이 실지하고 골 빠지다는 거예요. 사욕에 빠져서 고로 사욕. 사욕에 빠져가지고 이 실지하고 그것을 잃고 그 성을 잃고 사욕에 빠져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지선한 그 선을 잃어버리고, 요순주, 그 요순과 같이 그 성군은 무사욕지폐, 그 사욕에 가리운 바.
사욕 집회. 사욕에 가리운 바가 없어서 무. 무 사욕 집회하야. 이능 충기 성이라. 능이 그 성을 채웠을 뿐이다. 채웠을 뿐이다. 충기성. 신한진씨 말하기를 사단장에 수원 성정지리나 사단장에 그 성정의 이치를 말했지만 사단장에서 비록 성정의 이치를 말했지만 이 성자 미설추라니 그이 성자가 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자를 설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자 이 성자는 시현호 타락 여기에서 처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공선추 상장에서 성선설 도 맹자 도 성선 할때 여기에서 처음 보인다. 그러니 상견 고자 진심편이라 그 자세한 것은 고자 진심편에서 볼수 있다. 충기성주 여기서 앞에 충기성이라고 그랬죠. 충기성이라 그 성을 채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즉 화기충지지 충이라 확충할 때 확충한다 화기충지 화기충지할 때의 충이라는 거예요. 확충한다. 계속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확충에 대해서. 고로 맹자여 세자원에. 그래서 맹자가 그 세자와 더불어 말하매. 매도 성선이 필칭 노순이 실지하시니 매번 성선을 말해서 매도 성선 매번 성선을 말해서 필칭 노순이 실지하시니 반드시 요순을 일컬어서 그것을 실증하셨으니 이 실지 그것을 실증하셨으니 요 기지 인이 불가 외구요 성인을 가하기 지하야 요 기지 인이 불가 외구요 인이는 불가 외구, 밖에서부터, 밖으로 구해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불가 외구, 밖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이라는 것은. 또, 성인을 배워서 이룰 수 있다. 학을 통해서 성인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가학이지. 학으로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 알아서 불해어 용역야 지니 해 계열을 했죠. 그 용역에 힘을 쓰는데 그 노력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욕 하고자 함이니
세주의 신한진씨 말하기를, 신한진씨 말하기를, 집주의 이 후면 성간 등 삼설지의라. 여기 집주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주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후면 뒤에 성간 등 삼설의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간은 인명이에요. 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성인이 다될수 있다는 그러한 말을 이제 세 사람의 설을 통해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야기한 거, 그것을 얘기해요. 이를테면 성간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 경공에게 말하기를, 저 성현들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내가 어찌 성현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현들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내가 왜 성현을 뭐 두려워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설은 안현 얘기예요. 안현이, 순임금은 어떠한 분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자는 이 순임금과 같다. 이런 말을 안현이 한 말을 하고, 또 공명의라는 자가 말하기를, 주공은 문왕이 내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문왕이 어찌 나를 속였는가.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얘기한 그 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노력하면은 다 성인이 될수 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설을 이 뒤에 뒤에 삼설, 그세 가지 설의 의미가 여기 지금 이 집주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앞에 이 집주에. 그런데 군인이 불농 실기 기사이 팔기 대지 여차하니라. 그 문인들이 불농 실기 기사 그 말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문인들이 그이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찰자는 뽑다, 이런 소리예요. 찰기 대지, 그 대지를 뽑아서, 찰기 대지 여차, 그 대지를 뽑은 것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것이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주자 기단 맹자지 서를, 2위 맹자 자서 하신, 자저 하신. 경원보씨가 말하기를 주자께서 이미 단정했다는 거예요. 기단, 이미 단정했다. 뭘 단정했냐면, 맹자지서, 이 맹자라는 책은 2위 맹자 자서, 자저라. 맹자께서 스스로 자기가 지은 것이다, 자저라. 그렇게 이미 단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사차처, 이와 이곳과 같은 곳이, 지금 이것과 같은 것은 앞에 지금 맹자 도성선 하시되 엄필칭 요순 이로시다, 그 말을 얘기해요. 이와 같은 곳은 개당계 사 시후레 부중계득이라. 마땅히 고쳐야 하는데, 마땅히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뒤에 일찍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 여기, 맹자 도성선 하시되 엄필칭 요순 이로시다. 그럼 이제 맹자가 스스로 이 맹자 책을 진게 아니라 뒤에 제자가 쓴것 같잖아요. 맹자께서는 항상 성선을 말씀하시되 반드시 요순을 일컬으셨다. 이거는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수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치지 못한 부분이다 이거요. 정자 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은 즉 리하라. 여기서 성선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이다. 성은 바로 이치이다. 천하지리 원기 보자 컨대. 천하의 이치를 천하의 이치가 원기소자, 그 말미암은 바, 그 비롯된 바를 근원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이치, 그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 나온 바를 근원해 보면 천하의 이치가 그 원기소자, 그 비롯된 바를 근원해 보건대 이 소리죠. 미우불선하니 그 불선 헌하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요. 희로애락 미발의 화상 불선이리요. 그 희로애락의 그 감정이 미발 아직 발하지 않을 때 화상 불선이리요. 일찍이 어찌 일찍이 불선함이 있겠느냐 이게. 다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용이라고 그랬죠. 중용에 그 상태에 불선함이 어디 있냐 이거죠. 다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중절이면 발이게 중절을 위지화라고 그랬죠. 그것이 성이 발에서 그 모든 절도에 맞게 되면, 발이 중절이면, 즉, 무왕이 불선이, 무왕이 불선이, 어딜 가든지 선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무왕이 불선. 모든 것이 다 선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선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발, 부중, 연후에, 그 성이 발에서 중절을 이루지 못한 연후에, 부중한 연후에, 그 절도에 맞지 않은 그 다음에라야 위불선이다. 위불선이다. 불선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발이게 중절을 위지하니,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이렇게 중용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다 중절이 되면 전부 다그 선, 어딜 가든지 선하님이 없는데, 그것이 발이게 불중이라는 거예요. 불중절. 그 절에, 절도에 맞지 않은 연후에 그것이 불선이 되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범언 선악에, 그 선악을 말하매, 개선선이 후악하고 모두 선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을 앞세운 이후에 후악, 악을 뒤로 하고, 응? 선을 먼저 하고 악을 뒤로 하고, 온 기륭에 기륭을 말하며 선길 이후 길하고, 먼저 길을 이야기하고 뒤에 흉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길을 먼저 하고 흉함을 나중에 하고, 언 시비에 시비를 말하매, 옳고 그름을 말하매, 개 선시 이후 빈이라. 모두 그 옳음을 먼저 하고, 그름을 뒤로 하는 것이다. 문 공자 온 성여 천도 불가득이 문이라 하고 그 질문하는 거예요.
공자께서는 뭐라고? 공자께서는 항상 선여천도, 성과 천도를 말씀하시는 것. 공자께서 그 성과 천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불가득이면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공자께서는 성이나 천도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맹자 내 개구 편설 성선 하시니, 아, 맹자께서는 개구 입을 여시면 바로 성선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아, 공자께서는 성과 천도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맹자께서는, 아니, 뭐, 말씀하시면 성선을 얘기했다는 거죠. 시 여하오, 이것은 어째서 그럽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맹자, 야지시 대개설 성선 하시니 맹자께서는 야 이건 또한 이렇게 쓰겠지만 또한 다만 이 대개의 성선 그큰 얼개 그이큰 도로서의 성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 성지 소위 성척. 그 성이 그 성지 소위 선척. 성이 소위 성이 선한 까닭. 성지 소위 선척. 그 선이 선한 까닭, 그것에 대해서는 또한 소설, 적게 말씀하셨던 성선이라는 건, 그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성이 선한 까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드물었다는 거죠. 수시 여설 이름 일양지 위도요. 계지자 선야요, 성지자 선야라 하니. 모름지 이것은 밑에 설한 바와 같다는 거예요, 여설. 무엇을 설한 바 같으냐면은,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한 것을 도라고 하고, 계지자 이것을 이은 것을 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한 것,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그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이죠. 이름지 이름 일양지 위도요.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선이요. 그러니까 이름 일양이 계속 반복돼서 천도가 유행되는 거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성지자 무엇을 이루냐면 선을 이루는 것그 선을 이루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이 주역 개사전에 있는데 그것을 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시설 성요 천도이라. 과야으로 이러한 설이 성과 천도인 것이다. 천도일 뿐이다. 여건 개선 시지 미생지 전이요. 여건, 여기에서 말한 그 선을 잇는 것, 개선.
개선. 이것은 시지 미생지전이요. 그 생이 생겨나기 그 전, 아직 생겨나기 전, 그것은 가르친 것이요. 그 미생의 전을 가리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일음일양지도 계지자성, 성지자성, 이것은 개선, 이것은 미생의 그 전을, 이전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앵자온 성서는, 맹자께서 말씀하신 성서는 시지 이것은 뭘 가리킨 것이냐면 이생이다. 이것은 이생한 일음일양지위도 계지자선 개선, 그것은 이 모든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한 도리를 말한 것이고, 맹자께서 말한 도성선 언필칭 유선할 때 도성선은 이것은 이생지구라, 생명이 이미 생겨난 이후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수알 이생 연이나 이미 비록 이미 생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지만 그러나 그 본체는, 기 본체는 초불상이라, 애당초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미생지 전, 이생지 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체는 처음부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일양지위도 계지자 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지자 성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맹자 견 등문공 하시고, 맹자께서 등문공을 만나 보시고, 편도 성선 하시니, 문득 성선을 말씀 주셨으니, 이것은 타욕 인선지 득일개 본원이니, 이것은 왜 등문공을 만나서 왜 도성선 성선을 말했냐면은, 남들보다 먼저 인선지, 남들보다 먼저 그이 하나의 본원을, 이 하나의 본원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타욕 인 선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일개의 본원, 이 하나의 그 본원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니, 그래서요. 그러한즉 위선 필력하고, 그 선을 하는데 반드시 힘쓰고, 거악 필령이라, 악을 제거하는데 반드시 용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 사람이라고 진문공을 여겼기 때문에, 먼저 성선을 성선의 도리를 남보다 먼저 알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게 하면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힘쓰고 악을 제거할 때 반드시 용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이천 위 성즉 위하라. 이천 선생은 성즉 위라고 말씀하셨다. 성은 바로 이치이다, 성즉 위다.
그 성전 위라고 말한 이한 권은 이한 구절은 직자 공자 후로 유이천설 특진 아니 그 곧바로 공자 이후로 유이천 오직 이천 선생의 설이 유이천설이 득진 아주 급진함을 얻었으니 성즉이라고 한이 일구가 공자 이후로 아주 그이 급진한 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일구 편시 천만세 이 일구가 이한 구절이 이한 구절이 곧이 천만세토록 시 천만세에 설 성지 근기라 성을 설한 그 근본 기틀인 것이다. 천만세토록 이 성을 설한 근본 기틀이라는 거야. 성즉위라는 이한 구절이. 위는 시계 공공저 물산이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성즉위할 때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의 그 사물이니 아주 공공의 사물이라는 거예요. 성즉위할 때 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공변되고 모두가 함께 그 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물사 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해회 불선이나 그 불선을 여기에서 해외하지 않는 것, 그 불선을 해외, 그 용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불선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치가 성선이라 성즉 리안이 그 리치라는 것은 공공의 사물로 거기에는 불선이 만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은 인주 불시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인주 불시 사람들은 그 옳지 못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시 실료 성이요. 스스로 이 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옳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이 하늘이 풍부해 주신 그 순선에 그 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각 불시 괴료 착수라 이것은 그 닦아서 괴료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닦아서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다. 우왈, 또 말하기를, 미발지 전에, 그, 희로애락이 발하기 이전에, 그 중의 상태에서는, 기, 불용사,
그 기가 그 쓰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가 아직 발동하기 전이죠. 그이 중의 상태니까 거긴 이 허령불매한 그 이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가 쓰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미발지 전에는. 그래서 소위 유선. 그래서 선만 있는 것이고 미발지 전에는 쓰이 기가 아직 그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만 있는 것이고 이 무악이라 악이 없는 것이다. 성선자는 이리 언지요.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서 말한 것이요. 칭요순자는 요순을 일컬었다고 하는 것은 질기파이 실진이 질기사 그 일을 질정해서 그 일을 질정해서 이 실진이 실정한 것이니 그 일을 질정해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칭요순이라는 것은 성선이라는 것은 이치로서만 얘기한 것이고 칭요순은 그 사실을 질정해서 그것을 실증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니 소위 호상발명냐라. 그래서 서로 호상 서로 바라는 것이다.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이 그 이치로서의 성선과 그 성선을 실천한 요순의 이일로서 서로 이렇게 발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호상 발랄. 기의 그 뜻은 개왈 지성선이면 그 성이 선함을 알면 그 성이 선하다는 것, 성선을 알면 즉지곧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 요순지 필가 의우요. 요순도 요순처럼 반드시 그될수 있는 것. 그 성선을 알게 되면 요순도 반드시 가위 될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요. 또 지요순지 가위면 그 요순을 요순과 같이 될수 있는 것을 알면 지요순지 가위 요순처럼 될수 있는 것을 안다면 즉 기어성선야 신지하고 그 성선에 있어서 그 성품이 선함 그것도 신지 그것을 믿게 되고 모든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익독이 수지하니 더욱 독실히 그것을 지키게 되니 성선을 독실하게 믿고 지키게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익고일이라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그것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